지난 밤사이 곳곳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장마전선은 영남 해안과 제주에 걸쳐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40mm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8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대구와 창원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서울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